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저희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영상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는데, 요거를 좀더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안드로이드를 악성 코드 분석하는 환경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를 여러분들이 모이해킹할 때 환경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관점만 다르게 악성 코드를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냐, 이제 취약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을 더 보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환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알아가시면은 이제 악성 코드뿐만 아니고 모이해킹 할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팸 메일을 통해서 아니면은 어떠한 스팸 문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URL을 클릭을 하시면은 뭐 APK 파일들을 실행을 유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요. 저도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이렇게 몇 번씩 답변을 드려요. 거기에 보면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가 많이 감염된 사례들도 아직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분석가 입장에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환경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첫 번째는 거기에 맞는 이제 에뮬레이터.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가상 환경에서 동작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안드로이드 환경을 동작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아니면 뭐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이제 녹스 플레이어입니다. 뒤에서 지금 설명 그 설치되어 있는 요거죠. 녹스의 플레이어이고요. 그거 외에도 지니모션이라고 하는 도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AVD 환경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에뮬레이터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우선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기기에다가 분석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취약점 진단하고 달리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는 실제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코드입니다. 이거를 실제 디바이스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테스트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모험이죠. 이게 어떤 반응을 볼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동일하게 동작하는 어떤 정상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 기기에다가 동작을 시켜보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더 많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 악성 코드는 아니죠. 그래서 악성 코드는 여러분들이 에뮬레이터라는 환경을 설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녹스라고 있고요. 녹스의 설치 환경 방법은 제가 이미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 애플레이어 이런 녹스 설치하면 이두 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가상 에뮬레이터 실행하는 거고, 요거는 에뮬레이터들을 이제 환경 설정을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악성 코드 분석할 때 에뮬레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녹스를 사용하는 최고의 장점은 뭐냐? 우리가 추가적으로 몇 개의 에뮬레이터라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무료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가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드로이드 5 버전, 안드로이드 7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게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 보통 악성 코드 분석할 때는 안드로이드 5 버전으로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몇개 악성 코드 같은 거는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제작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안드로이드 7 버전 쪽에서 에뮬레이터를 만들어서, 가상으로 만들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악성 코드를 감염을 시켜요. 감염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에뮬레이터 하나를 이렇게 동작을 저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경에다가 악성 코드 APK 파일을 설치를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로고들과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다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에뮬레이터를 다시 초기화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뭐 지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업을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분석 환경을 몇 개를 더 설치를 해놨다가 스냅샷처럼 저희가 복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복제 기능이 있어요. 안 나타나네요. 이렇게 원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삭제를 한다거나 어떤 스케줄로 어떤 스냅샷을 하는 개념으로 할 수도 있고, 복제도 할수 있고,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생성해서 감염시키고 이렇게 여러가지 반복 업무들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거를 조금 더 자동화하고 싶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대량의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가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를 뭔가 대량으로 나는 분석을 좀 더 자동화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녹스 애플레이어로 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은 이제 지니모션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왜 이 제니모션이란 것을 사용하냐면요, 얘는 버추얼 박스, 여러분들 현재 저도 오라클 버추얼 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 환경 기반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악성 코드 자동화 분석 같은 걸 할 때 이 오라클에 나오는 이 VM 버추얼 박스들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오픈소스 도구에서요. 특히 이제 뭐 EX파일이나 분석하는 거 대표적인 게 쿠쿠박스, 쿠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버추얼 박스를 사용을 하죠. 왜냐면 요거는 윈도우 뿐만 아니고 또 리눅스에서도 저희가 라이센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보니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지니모션이라는 것이 바로 이 버추얼 박스 기반으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그 제어할 때도 API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활용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악성 코드 분석할 때는 이 지니모션이라는 것을 활용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에뮬레이터를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디컴파일 도구죠. 예, 디컴파일 도구는 악성 코드 분석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의 그런 악성 코드의 어떤 행위들, 그 다음에 얘가 감염이 되고 난 뒤에 동작하고 있는 그런 함수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디컴파일 도구를 이용해서 APK 파일을 저희가 자바 코드로 디컴파일을 해야겠죠.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JADX, 지금 거의 이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JADX에 관련된 것도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미 올렸기 때문에 링크만 제가 클릭을 이렇게 연결을 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JADX를 이제 클릭을 하셔서 제가 사례 하나 좀 보도록 할 것인데, 요거는 약 2013년도인가 14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한국에다가 배포됐던 이제 악성 코드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디컴파일을 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에서 제일 중요한 권한과 관련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 파일이라는 것도 디코딩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메신저 같은 경우나 뭐 전화번호 거기에서 접근하는 그런 권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하다고 싶을 정도로 권한들을 사용자한테 대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악성 코드 여부들을 또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악성 코드의 실제 코드들 안쪽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는 뭐 다른 걸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주소는 악성 코드 URL로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아,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폰 번호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소스 코드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악성 코드들이 이러한 소스 코드 디컴파일을 좀 우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석을 되게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 난독화를 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난독화 복구와 여부나 그런 것들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뭐 하나씩 샘플별로 여러분들이 좀 익혀 두셔야 하는 겁니다. 어떤 난독화를 사용할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보통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가드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유료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자기네들은 또 자기네들로 구입을 해가지고 또 사용하는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디컴파일 도구라는 것을 뭐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요 두 개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동적 분석과 그 다음에 정적 분석을 어느 정도는 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요 에뮬레이터에 사용하고 있는 그 ADB의 그런 명령어들, 그 다음에 뭐 로그캣 정보들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로그들을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은 여러분들 하나씩 익혀 두셔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예, 동적 분석과 정적 분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동화 분석과 관련된 것들을 좀 구축해 두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디컴파일을 하고 난 뒤에 눈으로 하나씩 하나씩 판단하는 것보다도 이 자동화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시면은 빠르게 그 관련된 결과값들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 분석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나마 MOVX,
예, MOBXF, MOBXF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동화 분석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도 오픈소스입니다. 제가 하나 이제 구축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축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별도로 이제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축을 개인적으로 해두시면은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들을 그냥 올리시면은 우선은 자동 정적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지니모션이란 거,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버추얼박스죠. 버추얼박스하고 연결을 해두시면은 다이나믹한 동적 분석까지도 자동화로 어느 정도는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한계점은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같은 거나 서비스, 리시버, 뭐 프로바이더 이런 관련된 노출되는 뭐 취약점들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악성 코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문제, 뭐 위험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표시가 되잖아요. 이런 설명들도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바 코드 되어 있는 것들도 이렇게 다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API 항목별로 어떤 파일들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것을 쉽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역시나 이제 자바 파일로 다 디컴파일이 돼가지고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환경을 구축을 하고 난 뒤에 또 어느 정도는 아시고 난 뒤에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을 하시면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에 대한 샘플들을 이제 구해야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샘플 같은 경우에는 GitHub나 그런 쪽에서도 많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GitHub 안드로이드 머리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GitHub 안에 여러 가지 악성 코드 샘플들을 올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 목적으로만 활용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목적으로 뭐 배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악의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랜섬웨어 형태의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 기능들을 숨겨져 가지고 다른 다운로드형의 악성 코드 형태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그죠? 업데이트된 것이 많죠. 그래서 적어도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시고 활용하시면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들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